45문장. 45문장을 챗 GPT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은 영어에서 시제, 12시제가 있고, 12시제.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유형이 있습니다. 동사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동사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사. 네 가지가 있는데, 관사와 관련된 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 명사 자리에 쉽게 쓸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애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복합명사, 뭐 전치사구, 또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 세 가지 다 비슷한 거. 군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형태로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절 등이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챗GPT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 유형, 부사 형태의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사, 전치사구, 투부정사, 분사부문, 그 다음에 독립부사절, 종속부사절 등이 있는데, 요 45문장을 알면 영어를 좀 쉽게 또 틀리지 않고, 100% 다 맞진 않지만, 자주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퀘션을 How to describe a noun 이렇게 한번 퀘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o describe a noun, you can use adjective or other descriptive word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the noun's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attributes. Here are some examples of how to describe a noun. 아까 describe noun 한 7개인가 8개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4개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형용사로 꾸며준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블루 스카이, 클리어 블루 스카이, 굿맨 이런 식으로. You can use an adjective to describe a noun. For example, the bright sun. 그러니까 bright가 sun을 꾸며주는 거예요. Good boy 이런 식으로. Bright, clear 이두 개의 형용사가 the sun이나 the sk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 대표를 알면, 하나의 모델을 알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니까,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역할은 물론 서술에서만 주로 쓰이는 애들도 있지만 명사를 수식해 준다, 명사를 디스크라이빙 해 준다, 요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포지셔널 프레이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is the capital of Korea 이러면은 of Korea가 the capital을 수식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문장은 예를 들어서 the cat with the fluffy tail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cat? the cat 예를 들어서 뭐 has the fluffy tai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문형 구조를 수식한 형태로 with the fluffy tail, 아주 털이 복실복실한 꼬리를 가진 고양이가 이렇게 수식이 되는 겁니다. Sat on the window sill. In this sentence, with a fluffy tail is a prepositional phrase that describes the cat. 그러니까 with a fluffy tail은 전치사구인데 걔가 cat을 명사를 묘사하고 있다,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lative clause. 이게 relative clause라는 건뭐
관계대명사 절 이건데 지금 여기 있는 that describe the cat 이것도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렇게 아 preposition을 phras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Another way to describe a noun is to use a relative clause. For example, the book that I read last night. 자, 보세요. The book was really interesting 이라는 simple sentence가 있는데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the book은 that I read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연계대명사 절인데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What was really interesting in this sentence? That I read last night이 뭘 수식하냐면 the book을 describing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관계사절,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뭐 관계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 어떤 A라는 애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데 A라는 기본 문장이 이렇게 B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A하고 C하고 있던 애가 이렇게 C가 A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 A는 뭐 명사고 B는 뭐 내용이고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바로 그냥 describe a noun, 그러니까 명사 하나를 묘사하는 방법 이 됩니다. 그 다음에 participle phrase 분사구 분사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구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구가 있습니다. Use a participle phrase. You can use a participle phrase to describe a noun. For example, excited children ran to the playground. 여기 보면 여기 excited가 과거 분사구로 아주 신이 난 아이들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To the playground. In the sentence, excited the participle phrase describe the children. 자, 조금 디테일하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relative clause인데 relative adverbial clause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도 지금 실제로 그 명사를 수식하는 애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관계부사절 relative adverbial clause가 쉽게 말하면 종속절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때에 사용되는 부사가 when, where, why 등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 the place, he remembers the place. The place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Where he first met라는 게 역시 the place를 어느 정도는 explain, describing 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그 modify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어식의 어떤 표현은 describing, modifying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수식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이 생략됐다고 치고 why you are upset 이런 개념인데 역시 마찬가지 why가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단어가 없으니까 뭐 그냥 이런 패턴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약간 여기는 좀 컨셉이 좀 다른 거고
일단은 relative adverb을 close 역시도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격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격절을 문법에서 쉽게 만들 수가 없네. 패스하고 동격절은 패스하고 뭐를 해야 되나? 투부 정사.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투부정사 얘기는 위에 안 나왔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8가지 정도의 패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수직하는지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wo infinitive phrases can be used to describe a noun. 앞부분에 물어봤을 때 얘는 설명을 안 했는데 할수 있다는 얘기죠. Functioning as an adjective in the sentence. 그러니까 two infinitive phrase가 투 부정사가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Two infinitive phrase begin with the word to followed by the base form of verb.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목적 또는 목적이네 의도의 형태에서는 투 부정사가 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 There are some examples of how to use a two infinitive phrase to describe a noun. 예문이 있는데, She gave me a book to read. 자, 읽을 책을 줬어요. 이런 식이죠. 목적.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Two infinitive phrase to read가 the noun book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일단은 purpose of book이라는. I need a pen to write with. To write with가 펜을 수식합니다. 또 역시 목적이 되겠죠. Indicating the purpose of the pen. 좀더 구체화하는 문장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영어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할때좀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The teachers assigned the homework to complete over the weekend. 자, 주말 동안 완료해야, 끝내야, 맞춰야 할 숙제를, 요거는, 골,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ChatGPT는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목적 또는 목표, intent, 의도 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사의 정보에 대해서 표현을 할 적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상으로 어떤 거? 45문장 중에서, 명사 수식에 관한, 명사 수식. Adjective, 형용사가 수식하고 그 다음에 복합명사도 있었는데 요건 안 나오고 전치사구 요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복합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 다음에 동격자 열 가지가 명사를 수식한 겁니다.
이게 1차 리뷰인데 나중에 2차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45문장의 패턴을 좀 정확하게 알면 영어가 좀 쉬워진다. 그러니까 어떤 게 45문장이냐? 요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알고 있느냐? 그걸 활용해서 쓸수 있느냐? 여기 관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